거기 저 화장실 좀 갑시다. 갑니다. 아, 일리 좀 와봐요. 또 왜요? 아까 저 과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화장실이 가고 싶단 말이에요. 잠깐만 기다려요. 아유, 좀 못 찾겠다니까. 오줌 버거 된 거 아니야? 이게 몇 번째야? 아유, 저 싸겠는데? 아유, 저 그거 나올라 그래. 알았어요. 고기는 없나요? 맨 풀에 밀가루. 지금 얹혀 사는 주제에 반찬 타령이에요. 누가 얹혀 살아요? 내가 뭐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알아요? 어쩔 수 없이 애들 마음 편하라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입 다물고 조용히 좀 있어요. 우리 애는 그래도 점심 드시라고 밀가루 치대서 칼국수 면까지 만들어 놓고 왔는데 고기나 자꾸 말이야. 늙어서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피에 기름기나 껴요. 아이, 고기 안 먹으면 힘을 못 쓰겠는데 그럼 어떡해요? 맨날 생색은지. 안 먹을러 먹지 말아요. 나도 곧 나갈 테니까 저녁까지 굶든지. 내가 환경을 생각해서 음식물 쓰레기 생길까 봐서 먹습니다.